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건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당신만 바라보네. 아, 당신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아, 당신은 내 모든 소망의 주인. 못 채울 가슴을 당신께 엽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못 채울 가슴을 당신께 엽니다.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합니다. 자, 오늘은 유전자와 지능. 우리가 누구가 참 머리가 좋다, 지능 지수가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유전자와 지능의 관계, 그 다음에 질문은 우리는 정말로 진짜 우리가 지능이 있는가? 자, 예레미야 10장 23절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참 예레미야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인생의 길이, 나의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를 않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뭐예요? 모르고 가고 있다. 자, 이거를 좀 기억하면서. 자, 여러분, 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실과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서울 손자를 보러 와서, 아, 그 서울 장난감 자동차는 참 똑똑하기도 해라. 그것은 전혀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손자가 보내는 전파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화가 저절로 된다. 애들은 저절로 큰다. 이런 말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니다 이거죠. 진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작은 씨에서 싹을 하나 틔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진정한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가 의학 혹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의 학문이지 진실의 학문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무슨 상 치료하는 거예요? 사실상 치료하는 겁니다. 진실로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팔을 보내서 우울증을 사실상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치료는 아닙니다.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께서 생명팔을 보내셔서 그래서 치료하면은 그 우울증이 나으면서 나의 뭐가 변해요? 나의 인격, 나의 품성이 변한. 생명파는 품성이기 때문에 그 생명파인 품성파를 받으면 나의 품성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겁니다. 자,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테 폭포라는 그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를 데리고 술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 라스베가스를 데리고 가 달라.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 그래서 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참 우리 이 한국 사람이 이 사진을 보는 거하고 미국 사람이 보는 사진을 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소위 인식 퍼셉션이 다릅니다. 우리는 폭포라는 것은 우리가 크다는 것은 뭐예요? 한
10m만 내도 상당한 폭포인데 그런 식으로 뭐 폭포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관광버스예요. 네. 와, 헬리콥터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까마득하게 올라가요. 네. 와, 네. 와, 굉장히 높은 폭포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서 보면요. 와. 하면서 여러분이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 켜지고 이 소화물질 생산 유전자도 켜지고 힘이 나고 밥 먹으면 소화가 금방 돼버리고 아름다움은 생명 에너지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진, 선, 미.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야, 전 여기서 정말 이 사람마다 모든 사물에 대한 퍼셉션이 다르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와, 그냥 엔돌핀이 막 쏟아지는데 유전자 다 켜져서 이 친구는 담배만 피우고 뭐 가끔가다 한번 쳐다보고 그 제가 안 좋아. 그랬더니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죠? 어디로 가잔 말이야. 그랬더니 이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 친구는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으로 가자는 거지. 여기 그냥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좋은 데라는 게 여기야. 이마. 뭐 어째? 야 자식아 그래 7시간이랑 운전해가지고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빚으러 왔나? 이야 퍼셉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퍼셉션이란 것이 뭘까요? 똑같은 사물을 두고 내 뇌세포에 입력되는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 오늘 제가 우리 홍 목사님으로부터 그 조지 나이트의 그 나는 완전주의자였다는 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뭐예요?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경 한 구절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그걸 인식하는 것을 퍼셉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퍼셉션이란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좀 달라 그러는데 누가 물 3분의 1 남은 거 먹다 남은 걸 줬다.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먹다 남은 거 이거를 줘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이야 아직도 3분의 1이나 남은 걸 주는구나 라는 이거는 꼭 같은 사물을 놓고 인식이 다르다 말이죠. 부정적인 인식을 하면은 내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버립니다. 엔돌핀 다 꺼져요. 밥맛 없어. 이거를 물을 준다고 줘. 그러나 야 아직도 이만큼 남은 걸 주니 고마워. 그러면 엔돌핀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나쁜 의도로 말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뭐예요? 완전히 나쁜 의도로 들었을 때. 우리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저 나는 좋은 뜻으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교인이 목사님 좀 봅시다. 당신 나 오늘 왜 그렇게 나를 가지고 퍼셉션 이 아주
가공할 만큼 인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왜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한 사람과 말 듣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뭐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내가 보낸 뭐가 파장이 이 공간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교란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대방은 교란된 파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맞는 거야. 우리 사람의 오해란 것이 바로 perception의 차이다. 저는 꼭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하, 이 같은 일에 대한 사건에 대한 퍼셉션이 부부가 너무 달라. 이야, 그럼 여러분 그 퍼셉션의 차이가 왜 나을까요? 말한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좋은 뜻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저쪽에서는 정말 상상을 못할 만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까?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유전자 꺼져. 나는 유전자 켜지라고 했는데 꺼져. 자,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의 이런 과학적인, 이거는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뭐냐면 나는 생명의 파동을 보냈는데 그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뭐가 일어납니까? 전파 교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뭘 보냈습니까? 사단이 사망파를 보내서 교란시킨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조를 시켜서 저쪽이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설명될 수 없죠. 그 사람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자꾸. 근데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한 거 하나도 없고 중간에서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보낸 올바른 주파수를 엉뚱한 주파수로 주파수 변조를 시켰다. 아시겠어요? 그 이 퍼셉션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뭘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생명파죠. 너희들 이거 볼 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인지 나에게 영광을 한번 돌려봐라. 와, 그 아름다움의 파장이 오기 때문에 생명파가 오기 때문에 우리 엔돌핀 유전자 켜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니까 뭐가 보여서? 천사대평가.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뭐예요? 아주 복잡한 베타파를 가지고 있으면은 베타파가 방해를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이 그 베타파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면 진짜 보일 게 보이는 거죠. 네. 지금은 오늘 아침에는 여기 참석했는데 지난 한 이틀 동안 우리 동서가 우리 와 있었어요. 우리 처제 남편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 나오기에 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지독한 술꾼이고 뭐 하여튼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작년 12월 달에 태능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와, 너무나 놀라워. 사람이 확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야, 우리
저서방이 침례를 받았다는 건 이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내가 침례 선물로 뭘 사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꼭 사주고 싶다. 성경을 사주고 싶은데 성경은 이미 교회에서 줬고 그 성경 두 권 있는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그 성경 말고 뭘 사줄까? 그랬더니 아 모르겠대 지금 뭐를 사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러더니 한 2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아 제가 이 안식일날 교회를 가는데 이 성경을 내가 옛날에 들고 댕기던 사용하던 가방 안에 성경을 넣으니까 이 가방이 너무 속된 가방이야. 그동안에 온갖 잡것들을 다 넣어 댕기던 가방 안에 성경을 못 넣어 댕기겠다. 형님께서 성경 넣어 댕길 수 있는 가방 그만큼 편했어 사람이. 네. 그래서 저 미국 가서 아주 좋은 가방을 하나 골라서 했더니 성경만 넣어 댕기는 가방 다른 건 넣으면 안 돼 그게. 네. 야 놀랍게 변했습니다. 변하더니 뭐 그동안 그전엔 뭐 횟집 뭐 갈비집 뭐 삼겹살 뭐 술 이제는 맛이 다 변해버렸어.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입맛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입맛이 변하지 않으신 분은 다른 면에서는 변화시켜줘도 입맛만은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가 뭐예요? 없다라고 믿으면 입맛만 빼놓고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변하기 뭐예요?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지만은 그 부분은 할 수 없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대로 어떻게 해요? 잘 유지되도록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뭐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동서는 모든 게 다 아름다워. 어저께 이제 저기 속초에 좀 갔다가 올 일이 있어서 같이 오후에 이제 그런데 아 뭐 여기 이제 보통 산들이 있잖아요. 보통 산들. 응. 형님 저 산 좀 보세요. 보통 산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게 뭐야? 응. 하나 이 뭐예요? 이 잡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거둬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박사님, 형님. 하나님 참 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거 옛날에는 볼 수가 뭐예요? 안 보이더라 이거죠. 퍼셉션이 달라졌네요.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저는 때때로 어떤 걸 느꼈냐 하면은 우리 애들이 정말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기도하고 또 아, 막 예. 전화가 언제 오냐, 뭐 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하와이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고 있었던 데인데 이제 좀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을 잘 하지 못하지만 바다로 뛰어. 그 하와이 바다는 참 온도가 적당해서 좋죠. 한 시간 정도 예, 쭉 수영해서 다음 육지가 가물가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물에 누워서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를 해도 그냥 점잖게 하지 않고 막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애인데 뭐 하고 있냐고. 막 과음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다가 잔잔할 때 눈을 감고 누워서 물에 누워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탁 뜨면요, 기도하고 눈을 뜨면은 이 산들과 이 바다가 막 얼마나 색깔이 더 선명한지 몰라요. 예? 와, 그럴 때 이제 저는 아,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상구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한단 말이야 하는 그런 확신으로 쫙 들어오더라고요. 아, 아름답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셨군요, 다시. 그래서 이 perception, 하나님으로부터 생명파가 올 때 정말 사단의 파동이 사망파가 해방을 놓지 않도록, 방해를 하지 않도록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사단의 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단이 그 발을 어떻게 변질시켜 가지고 나를 완전히 오해하도록 만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더라고요. 당신은 저 사람은 느끼지 못해도 자기는 뭐요?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어리석다.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그래서 이 사실 속에는 소크니 배터리가 벌써 나가. 자, 사실 속에는 effect, 사실 속에는 능력이 뭐예요? 에너지가 없다. 사실만 볼 때는. 파워는 어디에 있다? 진실에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은 유전자들이 켜져.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은 이 진실과 뭐예요? 이 긍정적인 것이 함께 가는 거. 그러니까 요세미테 폭포도 부정적으로 보면 바위에서 뭐예요? 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 하나도 안 켜져.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understanding the genetic construction of behavior. 뭐냐면 이 곤충들, 이 초파리입니다. 초파리들의 behavior, 이 행동도 유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논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뭘 연구한 거냐 하면은 초파리 암컷과 수컷이 교미하는 행동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파리 안에 보면 교미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 교미 유전자가 켜지면은 이게 암컷인데 이 수컷입니다. 이 수컷이 교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컷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방 접근을 하면 전혀 일이 안 된대요. 암컷이 이 수컷이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접근하는지를 눈치를 못 챈대. 반드시 전방 접근을 해야 돼요. 전방 접근도
이 암컷의 우측 45도 각도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암컷이 어머머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깨달는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이 암컷은 한 번도 수컷을 만나본 일이 없는데 그렇게 깨달아. 그걸 뭐라 그래요? 본능적으로 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본능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그럼 이제 안다는 것은 알고 보면 뭐예요?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럼 본능적으로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아, 얘가 나와 교미를 하고 싶구나 하는 걸 안다. 그런데 이 암컷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알았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속 직진해. 우리 사람하고도 좀 닮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수컷이 아, 잠깐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네. 혹시 커피라도 한잔 할 시간이 있나요? 그러면 그때서야 암컷이 왜 그러시는데요 하고 정지. 그러면 이 수컷은 즉시 이 암컷의 가슴 부분, 이건 모든 일은 우측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좌측에서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우측에서 이 암컷은 무엇을 부르냐 하면은 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뭐를 진동해서 목소리는 안 나니까 이 날개를 진동해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아.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네? 네? 그 있잖아요. 그 아이고 저 잘 부르는 노래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암컷이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게 제가 이걸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드디어 협조해서 교미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런 행동이 유전자에 딱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꺼내버리면 아무도 교미를 못해요.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컴퓨터가 작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초파리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참 희한한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예.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하면 얘기가 아주 고약해지죠. 여러분이 이 생명파를 아시고 나면은 진화론은 절대로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화론은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다고 하는 겁니까? 저절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유전자는 절대로 저절로 변할 수 뭐예요? 없습니다. 사실 찰스 다윈이 이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게 저절로 변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변화시킨다고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가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변화시켜서 진화시킨다고 그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연선택입니다. Natural selection.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딱 사람이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원숭이가 진화하면은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원숭이의 뭐예요? 진화된 형태가 있어야 될까? 그런데 보니까 원숭이가 진화한 방향은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당황한 겁니다. 찰스 다윈이.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 자연에는 자연 선택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이 진화의 방향을 뭐예요? 한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진화의 방향, the direction of evolution이라고 하죠. direction 그 진화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이 자연 속에 어떤 자연이 지시한다. 그거 하나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화론도 유전자에 작용하는 어떤 에너지의 존재를 망각하고 만든 학설이기 때문에 전혀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 만든 시대는 전부가 다 뭐예요? 모든 것이 저절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파리 fruit fly 얘들이 정말 이렇게 인텔리전트하게 얘들이 지능이 있으니까 했겠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누가 이 amazing program 이 교미 유전자라고 하는 이 정말 놀라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이 amazing 놀라운 뭐예요? 와이어리스 신호를 보내서 이 프로그램 교미 프로그램을 클릭했을까? 왜? 그게 클릭이 되지 않으면은 작동을 안 하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클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파의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쥐들이 이건 물병이고 이거는 알코올병입니다. 술이죠. 그런데 이 쥐들을 여기다 지장에 넣어놓으면 이 쥐가 행복할 때는 절대로 술을 안 먹어요. 술 냄새를 싫어해. 그래서 여기 이제 이쁜 암컷하고 같이 나눴다가 바로 옆집에 이 호레비 수컷을 하나 갖다 놓고 암컷을 뺏어가지고 일로 줘버렸습니다. 줘버렸더니 이놈이 뭐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목이 마르면 뭘 마셔요? 술 마셔요. 네. 그러니까 품성이 변할 때 뭐가 변해요? 입맛이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스트레스 리스폰스라고. 자, 과연 식물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유전자가 클릭을 받아서 활성화 켜졌을 때만 어떤 화학 물질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식물의 생존 전략이라고 해서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식물이 잎사귀 다 세포거든요. 이 세포 속에 있는 어떤 유전자가 클릭을 받아서 활성화돼가지고 켜져서 이 애벌레가 배탈이 날 수밖에 없는 물질을 생산한대요. 그러면 얘가 갉아먹고서는 어떻게 해요? 배탈이 날 거야.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이제 땅으로 똑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이애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전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주위에 있는 잎사귀에서 이 아주 향기로운 향기를 쫙 뿜는데요. 공기 중으로 뿜어내면은 이 말벌들이 좋아하는 물질이에요, 이게. 그 말벌들이 날아와서 보니까 애벌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삼겹살 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애벌레를 죽이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식물의 그런 과학자들은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플랜트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식물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식물 지능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누구의 지능인데? 예,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만 될 일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시고 그렇죠. 이 식물을 보호해야 될 때는 이 식물의 보호하는 방법, 보호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두셔서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클릭을 하셔 생명파를 보내서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식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식물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한다고 믿지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모든 일을 하시고 계신다. 매 순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말이 맞죠. 이것이 식물 저절로 한다. 식물이 자기가 한다는 말은 누구 말과 같습니까? 시골 할머니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서울 장난감 자동차는 똑똑하기도 해라. 식물들은 똑똑하기도 해라. 네. 이거를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새들이 정말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갈 만큼 똑똑할까? 뭐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네. 여러분 새들이요. 새들이 이동을 하는데 정확한 장소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정확한 같은 제비가 같은 집에 날아와요. 이거 참 귀신 고칼로시죠. 그렇죠? 그건 이제 다 과학자들이 증명한 바입니다. 자, 여기 아주 재미있는 새가 있습니다. 보면은 블랙캡이라는 새입니다. 독일새, 이게 독일새인데 이건 영국식 이름이고 독일식 이름은 신부새입니다. 천주교 신부새. 왜요? 까만 신부, 옛날 신부님들이 까만 모자 썼거든요. 그래서 신부새라. 영어로는 블랙캡이라고. 이 블랙캡은 독일에서 사는 새인데, 독일에서 사는 새인데, 이 9월 중순이 되면, 9월 15일이 되면 정확하게 스페인으로 이주를 갑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4월 달에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아셨죠? 그런 새인데 최근에 영국의 그 옥스퍼드의 어떤 조류학자가 보니까 스페인에 있어야 될 이 블랙캡들이 영국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 놀라운 사실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하고 그 새들을 이렇게 잡았어. 몇 쌍을 잡아가지고 독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새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키우면서 그 쌍으로부터 난 알, 그렇죠? 알을 다시 이제 그러니까 2세대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 2세는 스페인으로 날아가 본 일도 없고. 영국에 가본 일도 뭐예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9월 15일 날 엄마 아빠는 그대로 잡아두고 이 2세들만 날려보내니까 어디로 갈게?
영국으로 한 번도 안 가본 영국으로 가. 다른 놈들 다 스페인으로 가는데. 이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 조류학자들이 새들의 이동도 유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영국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새들도 어디로 가요? 영국 유전자로. 그런데 문제는 이 엄마 아빠는 본래 영국 유전자가 아니라 본래 스페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새들이었는데 그동안에 영국 유전자로 어떻게 해요?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조사해 본 결과 어떤 결론이 나냐면은 스페인에 아주 이 경제 부흥이 돼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 블랙캡의 서식처가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먹이가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지니까 그 블랙캡이 먹는 먹이가 영국에도 있다. 근데 여러분 블랙캡들이 무슨 뭐 식량 대책위원회를 뭐 분과위원회를 뭐 소집해서 뭐 의논한 것도 아닌데 이게 이 그래서 이 독일에 있던 새들이 영국 스페인으로 다 가면은 굶어 죽는 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몇 프로는 영국으로 가도록 유전자를 바꾸고 하나님이 얘들 영국 유전자 바꿔도 영국 가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유전자를 하나님이 클릭해서 리모컨 해서 영국으로 보내신 겁니다. 아셨어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migration route is programmed in the gene. 그래서 이 이동 경로는 이미 유전자에 프리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migration gene, 새들의 이동 유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뇌 세포 속에.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이 뇌파도 어떻게 해요? 변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장에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온 전자파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석훈이 그 마인드 컨트롤 그 슬라이드 좀 띄워봐. 이거 보시면 the mechanism of mind reading. 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읽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기술이죠. 자,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다든가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본다든가 어떤 책을 읽고 있다든가 어떤 영화를 보고 있다든가 할 때 순간순간마다 뇌파가 척척척척척 바뀝니다. 그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뇌파를 이렇게 찍는 이 전극을 머리에 이렇게 두고 영화를 보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면은 혹은 잠을 자면서 뭐를 꿔요? 꿈을 꾸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깨어서 무슨 꿈을 꿨는지 뭐요? 모르지만은 뇌파를 다 찍으면은 대충 꿈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어. 그리고 영화를 보고 깨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영화 장면을 화면에 재생시킬 수 있어. 굉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세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뭐예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 속에 뭐 숨겨둔 게 있다고 하지만은 성경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 때가 되면은 너희가 숨겨둔 것이 지붕 위에서 어떻게 해요? 외쳐진다고. 예. 숨겨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뭐예요? 없는 거죠. 예.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 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one day it may be possible to use similar techniques to record and play back the content of dreams. 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쫙 리코드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딱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이만큼 이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배우신 하나님의 영파, 영적 에너지는 우리 뇌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뇌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영을 받으면은 좋은 뇌파가 생기는 거죠. 자, 자 이거는 오늘 아침에 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도 뇌를 뇌 어떤 파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의 정신 상태와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할 수 있어요. 네. 들락날락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에너지와 스피리추얼 파워, 어떤 영적 에너지, 진실, 선함, 진선미, 이 사랑은 우리의 뇌파를 어떻게 해요? 뇌파를 변화시킵니다. 뇌파가 변화되면서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 이 생명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뭐가 된다고요? Vital force, 생명 에너지, 생명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다. 그것은 결국 사랑 에너지다.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는 이 웨이브 파동으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사랑 에너지는 결국은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파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사랑파가 결국 생명파, 라이프 웨이브다. 그래서 이 라이프 웨이브는 성령으로부터 오고 이 사망파는 wave of anger, 영어로 wave of anger 이런 말에서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망파고 이것은 악령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좀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 벌써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Mechanism for the stimulation of biosynthesis. 이건 뭐냐면 유전자가 생학적으로 뭐야 합성 어떤 물질을 합성해내는 것 뭐로 by 뭐예요 electromagnetic field. 그러니까 어떤 전자기파에 노출을 시키면은 유전자가 작동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전자기파 electromagnetic power of field는 이 DNA 안에 뭐를 DNA 안에 charge transfer in DNA and
base pair separation. 그래서 이 전자기 팔을 주면은 이 DNA가 붙어 있던 것이 어떻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전자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전자기 팔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이 증명이 이 논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요약한데 보면 electrons have been shown to move in DNA. 그러니까 이 DNA 안에서 이 전자 electron들이 전자들이 어떤 전자 파를 주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이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DNA의 활동이 유전자의 활동이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재밌는 논문입니다. Low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 아주 주파수가 어떻게 해요? 아주 낮은 주파수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 방에 있으면은 아무도 모르게 아주 낮은 주파수를 보는 아무도 모르죠. 그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낮은 주파수를 보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어머 왜 이렇게 내가 으시시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나오는 데 가면 으시시해요 안 해요? 그게 실제로 사망파에 영향을 받아서 내 뇌세포 유전자의 전자의 활동에 변화가 와서 스트레스 물질 즉 이렇게 두려움을 자극하는 물질, 소위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 그 물질이 생산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해요? 으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과학적인 현상. 그래서 여기 보면은 direct interaction of electromagnetic field with the DNA.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와 DNA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적 메시지, 말씀의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 뇌파의 파장을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바꿀 수 뭐예요? 있다는 것이죠. 예, 사단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연구 저널이 있습니다. Electromagnetic Biology and Medicine. 이런 방면에 요새 아주 연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새가 내비가 없이 어느 곳에 갈 수 있겠느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은 한 번도 안 가본 목적지에 내비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내비 없이는. 자, 이 내비라는 게 참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비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GPS 위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비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비를 통해서 우리는 GPS에다가 우리의 목적지를 어떻게 해요? 알려주면 GPS가 내비 보고 우회전하라, 좌회전하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새가 어느 목적지로 간다는 것은 GPS 위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의 뇌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비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새는 절대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GPS는 GPS 위성은 이 electromagnetic 전자기파 신호를
내비에게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계 내비의 힘입어서 이 위성의 지시를 받아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새들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어떤 신호를 받아야만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블랙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비의 프로그램을 바꿔버리면 하나님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 새를 어떻게 해요? 영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 새 자신이 영국으로 찾아갈 재주가 뭐예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블랙캡에 일어난 이러한 진화를 그들은 과학자는 지금 마이크로 에볼루션 오브 뭐예요? 비헤이비어 행동의 어떤 소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런 진화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마이크로 에볼루션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여기 네이처 잡지는 세계 최고의 톱 클래스 논문집이죠. 거기에 92년에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랙캡의 내비는 어디 있겠습니까? 뇌세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블랙캡의 GPS 위성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목적지를 누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알래스카고 여기가 캘리포니아고 여기가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에게 알래스카고 시애틀 이 지역에 연어가 굉장히 많죠. 요거는 연어의 네 종류의 연어입니다. 이 연어들이 이 산 속에서 이 강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탄생해가지고 이 부모들이 여행했던 코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노란색 코스, 이 치누크라는 것은 놈들은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알루션 열도 여기서 일로 쫙 빠졌다가 돌아서 이래서 쫙 오는데 여러분 내비가 없으면 우리가 누가 있어야 됩니까? 가이드가 있어야죠. 근데 이 연어들은 가이드가 있습니까? 예? 가이드 있어요? 없어요? 가이드 없죠. 가이드는 누군데? 엄마 아빠인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죽어버리지. 한 번도 이 코스를 가본 일이 없는 연어가 어떻게 자기 코스를 알고 나는 사카이니까 일로 가야 된다더라.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가보지 않는 코스를 꼭 같이 여행을 이런 것을 볼 때 발걸음을 옮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게 되어있다. 아마 예레미야는 이것도 모르고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거 보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예요? 이야 정말 깊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거 참 희한한 겁니다. 여보세요. 근데 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 올라가는데 과학자들은 이 연어들이 4년 동안 여행합니다. 4년 동안 태평양을 이렇게 코스를 정해진 코스를 돌아댕기다가 4년 후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할까요?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물맛을 기억한대. 강마다 물맛이 뭐요? 다 다른데요. 참 머리 좋죠. 그러니까 결국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 이 연어들이 참 똑똑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은 다 누구 차원입니까? 할머니 차원입니다. 이 하나님, 이 손자가 뭐예요? 이 장난감 자동차를 조절하고 있다는 전파를 보내서, 그 전자기파를 보내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면 결국은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이 진실을 모르는 세상, 사실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다니엘서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은 결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해진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런 것을 볼 때도 모든 것은 예언대로 성취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자, 괌 근처에 있는 작은 무인 고도에서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와서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50일 후에 이 거북이 새끼들이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엄마가 오키나와에서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참 얘들은 참 하나님 말 잘 들어요. 얘들이 바다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뭐요? 바다로 갔다가 드디어 어디로 향해서 헤엄쳐서 가게? 오키나와로 갑니다. 오키나와 한번 가봤어요? 물냄새 기억할까요? 여러분, 이 과학자들의 얘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예? 그 할머니 수준이니 뭐 맞을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물냄새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완전히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여러분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는 하나님의 조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얘들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순종할 수가 뭐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십자가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들 말 잘 들었기 때문에. 얘들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으나, 종교가 많으나, 그 종교를 주관하는 신들 중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뭐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참,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한 깊은 어떤 체험이 없이는 참 품성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들은 참 하나님의 품성을 알기가 뭐예요? 참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서. 왜? 자식들이 엄마 아빠 말 들으란 말이야. 그래서 뭐 아이고 참.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고 나면은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그 불안을 어떻게 달래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딱 믿고 제가 자유의지를 준다고 선포를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자, 아, 이 자유의지가 없어. 바다가 어딘지 모르면서도 무조건 오키나와로 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어디 갈 때 차 타고 어디 갈 때 내비를 일단 켭니다. 그러면 이 내비가 위성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비에다가 뭐를 넣어요? Destination information, 목적지의 주소를 입력하면은 그때 위성이 오케이 어디로 간지 알겠다. 그러면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GPS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자기파 신호입니다. 내비에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GPS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것은 영적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뇌 속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GP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GPS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이 모든 길에 대한 뭐예요? 지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GPS가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되고 인포메이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 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려면 GPS 자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GPS는 주로 위성은 뭐예요? 태양광, 그렇죠? 발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선을 받아서 그 에너지로 해서 신호를 자꾸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블랙캡을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하나님 물론 인포메이션은 지형에 대한 인포메이션 다 갖고 계실 거고 하나님은 또 뭘 갖고 계셔야 돼? 에너지, 영적 에너지로 영적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파다. 그러니까 연어가 거북이 새끼들이 블랙캡이 목적지에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인텔리전스, 그 지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능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에게 뇌에 보내가지고 뇌파를 변화시켜가지고 결국 우리의 유전자들을 조절해서 목적지로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GPS has knowledge or intelligence on the migration route of the bird. 그 다음에 GPS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병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자 여러분, 이게 모세혈관 속에 있는 적혈구들이고 이게 백혈구고 지금 병균이 혈관 바깥에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사람은 자고 있어. 사람은 어떤 병균이 어디에 침투했는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이 백혈구들이 병균이 들어온 곳으로 집합합니다. 이렇게. 이 혈관 속에 있던 백혈구들이 집합해요. 그러면 이 백혈구들은 어디에 병균이 들어온지 몰라요. 모르는데 정확한 목적지로 가는 걸 보면은 확실히 위성에 GPS 위성의 인도를 뭐예요? 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블랙캡도 받고 있고 거북이도 받고 있고 연어도 받고 있고 우리의 뭐예요? 백혈구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병균에 도착해서 이 T세포가 신호를 주면 이 B세포라는 세포가 항체를 생산해서 항체를 생산해서 이 수갑을 채웁니다. 이렇게 탁탁 채우면은 이 백혈구가 나와서 이 병균을 잡아먹는 아주 복잡한 작전이 수행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이 백혈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GPS를 가지고 있어. 내비를 가지고 있어.
예. 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암세포. T세포들이 몸의 각 구석구석에 있다가 암세포 쪽으로 어떻게 해요? 모여드는 걸 보면 분명히 얘들도 내비가 있는 모양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무엇을 받고 있어요? 조절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제 확실해지죠. 성경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최첨단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서 뿌려주면 암세포가 이렇게 죽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병, 우리 몸에 병이 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맡기자 하면은 병은 낫게 되어 뭐예요?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질문입니다. Are you really intelligent enough to kill cancer cells in your body every day? 당신은 당신의 몸속에서 생기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지능을 진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능이란 것은 이거는 결국 알고 보면 누구의 지능입니까? 하나님의 지능입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GPS는 결국 어떤 우리 GPS가 우리들의 GPS가 영적 시그널, 영적 신호, 즉 생명파를 보내서 T세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는 non-electromagnetic wave, 전자파가 아니고 무슨 wave예요? spiritual signal wave다. 아세요? 이것이 바로 생명파다. 그래서 우리들의 T세포의 GPS, 블랙캡의 GPS, 연어의 GPS는 결국 GPS인데 GPS의 본래가 뭐예요? Global Positioning System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God's Positioning System에서 결국 자동차 GPS나 우리들의 GPS나 GPS는 GPS다. 그래서 조금 요거를 발전시켜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 시그널 웨이브, 영적 신호 파동이 보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브레인 웨이브, 뇌파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이 뇌파가 신경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의 전파가 도달해서 유전자를 조절시키는 시스템이 쫙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뭐예요? GPS인데 아까는 포지셔닝이었는데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뭐예요? Providential Spirit 해서 GPS. 이래도 GPS고 저래도 GPS입니다. 그 참 누군가가 GPS란 말을 잘 써서 그래서 우리들의 GPS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동차만 옮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든 세포, 새들도 이동시키시고 거북이 새끼들도 참 T세포도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병들어도 무엇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환자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환자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두 손을 탁 모읍니다. 여러분 환자들은 절실합니다. 절실합니다. 우리는 병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 이렇게 듣고 있지만 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이러고 듣습니다. 그 순간에 생명파가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절실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건강기별의 건강기별의 진수인 것입니다. 물을 마셔서 현미를 먹어서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이상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적인 기본 여건을 구성해 주는 것이지 그 음식 자체가 운동 자체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고 운동만 하고 현미만 열심히 먹고 물만 열심히 마셔도 병 낫는다라고 생각해도 병이 낫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제 판단하시겠죠. 예. 그래서 병은 엉성하게 뉴스타트해도 나아요. 그리고 뉴스타트 하나님 없이 뉴스타트해도 뭐예요? 낫습니다. 그 낫는 이유는 그게 본래 나면 안 되는데 낫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제 사단이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이 정도만 해도 날 수 있어 하고 자기의 사망파를 제거해 주면 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 낫는 것 가지고 이 방법이야말로 진짜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하시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병이 안 낫더라도 나는 진리의 길을 갔다는 거죠. 여러분 병 안 낫는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뉴스타트 잘해도 하나님 말씀 아무리 잘 듣고 생명파를 받아도 병 안 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 내 은혜가 내게 뭐요?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뭐요? 너를 밀가부리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노니. 네. 영어 성경을 하면 Satan desired you to shift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를 요구했다. 너를 청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는데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슨 의지나 나의 인텔리전스가 있다고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러나 사단이 예수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실 것 같은데 내가 만약 베드로를 주님이 나를 주님이 베드로에 대한 뭐요 생명파의 보호를 거두어 주시면 내가 베드로에게 사망파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을 세 번 부인하도록 하면은 그때는 베드로는 뭐요 끝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베드로는 나에게 돌아올 거야.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요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이라는 히브리 말의 기본 진짜 뜻은 뭔지 제가 살펴봤더니 테스트한다는 뜻보다는요 프루프한다는 뜻입니다. 증명해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결국은 나를 세 번 믿음을 세 번 부인하고도 나에게 돌아 뭐요? 나를 믿고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내는 과정이 프루프입니다. 프루프.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가만 시간을 제가 계산해봤더니 그날 저녁에 닭 울은 거는 아무리 늦어도 새벽 1시 반, 2시쯤이더라고요. 진짜 몇 시입니까 그때가? 닭은 보통 새벽 5시 울거든요. 그런데 닭들이 이제 닭 자고 있는데 장닭이 하는 또 잠이 깼어. 자기 기분에는 이게 5시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꾸꾸 하니까 옆에 장닭이 뭐라 그랬어? 잭시가 임마 지금 2시야. 너 왜 이래 미쳤어? 그랬더니 그래? 그 누가 자꾸 울고 싶을까? 여러분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새들이 치지배배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노래를 하도록 하는 뇌세포가 있고 그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이 클릭을 받아야만 새가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새가 우울증에 걸리면 노래 안 합니다. 생명파가 막히면. 새는 노래하고 싶어도 안 돼. 왜? 클릭이 안 오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그렇습니다. 사망파가 악한 영이 여러분 딱 감싸고 있으면은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면 자 기도했다 하자. 기도할 말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여러분 그때 와이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모양이라도 유지하고 있어요. 왜? 왜? 사망파가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할 말도 생각도 안 나고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망파를 걷어내줘야만 드디어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닭이 우는 것도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다 하나님이 시켜서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을 해놨는데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낯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니까 부디 세 번 부인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는 신호로 닭 울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몰랐고 잊어버렸거든. 그런데 하나님 약속 지키는 거죠. 예. 예. 신호를 보내니까 꾸꾸 이게 다시도 아니야. 베드로가 탁 들었잖아요. 그래. 그래도 네 믿음이 떨어지지 뭐예요? 세 번 부인해도 그 후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나는 아직도 너를 뭐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와, 그렇지. 그래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다. 새벽 2시에 닭을 울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닭 우는 게 자기들이 시간을 보고 알아서 아 5시네 이제 울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람 시계가 없을 때 이거 정확하게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고 자면 4시 반에 눈 떠져요 안 떠져요? 눈 떠집니다. 저는 옛날에 왜 그렇게 된지 몰랐어. 이제 알고 보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 집안에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런 증거들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맡기자. 생명파에 맡기자. 이래서
여러분 병이 나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예, 현미밥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상구 박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망상바다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창조하신 유전자를 만드신 분, 그리고 유전자에게 신호를, 영적 신호를 보내주실 수 있는 분, 우리들의 뭐예요? GPS, 우리들의 GPS를 믿을 수 있죠. 네.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안식일마다 하시는 그 설교를 정말 기도하시고 그 속에 성령 팔을 가득해서 하신다면, 네. 여러분의 교인들의 유전자를 환하게 켜서, 예, 점점 교인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자, 기도 끝났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GPS,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얘기를 확신하고 얘기하게 됐는지, 이제는 우리는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GPS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대한 GPS, 생명의 GPS를 우리들의 지도가 필요한 교인들, 우리의 교우들에게 이 GPS를 확실히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